네, 오늘 부산일보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당은 손질, 이재명 맞춤형 논란. 전날 배포한 당은 당규 개정 시한에 사퇴 시한 변경 담아. 개정되면 이 대표 연임 시 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가능.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정지도 폐지 검토, 도덕 기준 퇴행이라는 논란이 있고. 아, 참, 아, 안 봐도 비디오네요. 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런 당헌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권 도전을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기한테 다 불리하게 한 사람들이 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당헌 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고,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차기 당대표 최고위원이 2027년 3월에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 이 규정에 대한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당규로라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당 지도부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선거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 후보로 나간다는 그거 위에 다이 법을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바꾸고 있다는 거죠. 다분히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 대표 맞춤형 개정으로 보인다. 당헌이 시한대로 개정되면 이 대표는 연임 시 당대표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대표 대선 가도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해서 법까지 바꾸네요. 당 법까지 바뀌는 것이 되죠. 민주당은 현행 당헌은 대통령 궐의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시안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도 대통령 선거 일정이 바뀔 경우 국민의힘 당헌처럼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중앙당 선관위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재명이 저기 후보로 나가고 저기 나갈 때다 이게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가서는 자기 위해서 멋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이나 민주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때 무공천한다는 규정도 폐지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시한에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당내 외의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 사건 등의 중대한 잘못에 따른 재보궐선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판에 놓이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당의 일각에서는 도덕적 기준을 과거로 돌리는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거 해도 관계없이 당대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측은 이날 당은 당규 개정은 이제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재명의 독재는 더 민주당 안에서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이재명을 위한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짜맞춰졌으며, 기존 민주당 4선, 3선 의원들은 이재명 사람이 단독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후보 사퇴 압력을 받았고, 원내대표 단일 후보 과정에서 친명 박찬대가 되면서 말썽이 나자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친명 두 사람을 내세우고 민주당 4선 의원들에게는 다 후보 사퇴 압박을 해서 모양새에서는 추미애 우원식 두 사람이 경쟁한 것처럼 꾸몄지만, 그 후보 사퇴를 받은 사람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침묵하기를 하는 그 강압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 그리고 친명제 의원까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 대통령이 될 것처럼 모든 민주당 당권을 이재명을 위한 법으로 바뀌는 것에, 법이 사사로운 이재명을 위한 당규로 바뀌는 것에 대한
민주당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재명은 밑부리가 호남인인 세운당에 들어가 5.18을 향하여 농담하며 손가락으로 권총을 땅땅 쏘면서 광주서 온 사람 내 말 잘 들어? 어? 이렇게 광주 사람 저 5.18 사람들이 이렇게 땅땅 하고 총 맞았다는 식으로 하는데 농담을 하면서 손가락 권총을 땅땅 쏘며 광주에서 온 사람은 내 말 잘 들어? 하고 했다는데 이제 이 인물이 5.18 희생자의 아픔을 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밑바닥에는 없어요. 예. 이 저기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또 한 사람의 가해자일 뿐입니다. 당내 독재가 국가 위기를 올 수 있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차기에도 당선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 당규론 바꾸는 것은 독재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저기 이런 호남에서 이런 저기 이재명을 또 찍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작태를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게 독재로 지금 가고 호남을 배제해버리고 사선 의원들, 삼선 의원들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법까지 바꾸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민주당 꼬락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정치했던 분들이. 오늘 부산일보 2024년 5월 30일자 기사 민주당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당은 손질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